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장무 씨앗을 파종하고 한 10일차 정도 된 김장무 상태이고요. 지금 보면 싹이 모두 올라온 상태이지만 잎 상태를 보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능사를 씌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쳐야 하고요. 그리고 농약을 칠 때는 유기농 농약도 있고 아니면 일반 농약도 있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유기농약을 쳐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농약을 쳐주게 되면 이후에 이제 잎이 이제 커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벌레 피해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 초기에 농약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잎사귀들이 이렇게 벌레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잎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보통 앞쪽에 있지가 않아요. 뒤쪽에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청벌레라든지 일반 벌레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잎을 갉아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뭐 청벌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벌레들이 생육 초기 어린 싹들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이 시기 놓치지 않고 약을 쳐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꼭 해줘야 될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싹이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화가 잘 되는 그런 씨앗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 장마가 있어서 비가 오는 중간에 이렇게 씨앗을 파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 이렇게 씨앗이 다 발화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파종한 것이 아니라 전파종했을 경우에는 본잎이 한두 장에서 세장 정도 나왔을 때 소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해주실 때는 줄파종해서 소금 수확을 해서 먹을 거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큰 것을 수확해서 드시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전파종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놔두고선 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싹이 나온 다음에 경쟁에서 클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잎이 두 장에서 세장 정도 나왔을 때는 이제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솎아 주셔가지고 한 구멍당 하나의 모둑만을 끼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모둑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좋은 것만을 놔두고선 이렇게 모두 소금을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을 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나마 조금 상태가 괜찮은 것을 남겨두고 모두 소금을 해주었고요. 이후에는 9월달이라 하더라도 한낮에는 이제 강한 햇빛 때문에 이 비닐멀칭 안쪽으로 뜨거운 이제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멍 사이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잎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토를 해주게 되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모종이 죽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닐멀칭을 한 이유가 잡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수분 유지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복토를 해주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무를 파종한 이후에 싹이 나오고 본잎이 두세 장 정도 나올 시기, 이렇게 김장맥주 씨앗을 파종한 이후 한 10일차 정도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충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을 방지해서 충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금을 해가지고 복토를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꼭 농약을 쳐야 하고요. 또이 시기에 꼭 소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